또 그 북한 여기자 억류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3월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관련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3월 17일 날 여기자 억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지역 적응센터의 개소식입니다. 지역 적응센터 계속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보도가 즉각적으로 있었던 경우에는 전반적인 석방 협상이 빠르게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이제 보도가 상당한 기간 후에 보도가 된 경우에는 전체적인 석방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이번 경우에 북측이 4일 만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보도 매체의 동향 등은 지켜보고 있고 관련 센터가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정착 초기에 지역 주민화를 빨리